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28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대신 오늘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였는데, 일정 부분 또 매수를 보이는 섹터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공통점,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에 대한 공통점, 뭐 정확하게 한다면 이제 순매수 공통점을 찾아야겠죠. 그 매수에 대한 공통점을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최근에 펄어비스가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NC소프트, 뭐 많은 이런 메이저급에 대한 회사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가 과연 언제쯤 걸릴까? 그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주식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게임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게임주가 이제 또 장외 상당 부분 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뭐 손절을 할까요로 많이 물으시는데 그 부분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연기금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수급적 분석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 수급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면 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374억,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갔어요. 전일 6811억에 비해서는 적은 매도를 나타냈지만, 뭐 일단 순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도는 이어졌다고 볼수 있고, 대신에 특징적인 것은 오늘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투신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였지만 오늘 이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연기금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유입됐는데 과연 연기금은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있을까? 좀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자, 오늘 시장에서 연기금은 자, 종합적인 부분, 제조업과 대형주, 화학순,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까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지금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매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와줘야지만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데, 오히려 화학주라든지 또는 운수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이 심화되게 두드러졌던 기업들이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화학업종과 지금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와의 대한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종군들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서 자, 수출 품목에서 가장 많은 수출 품목을 차지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제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줄면서 대신에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업종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낙폭이 상당히 컸지만 반등을 최근에 보이고 있죠. 대신에 그만큼 낙폭이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 업종군들 대비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수입을 러시아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뭡니까? 원유와 나프타였어요. 자, 결국에는 석화 기업들에 대한 주 원료가 되는 것들을 러시아를 통해서 많이 수입을 해왔었는데, 자,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수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LG화학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어때요? 자, LG화학이 지금 90만원대, 1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제 역배열에서 지금 조금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도 오늘 3%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신저가를 가고 있는 과정이었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꾸준하게 빠지면서 신저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좀 붙여내는 모습이었어요. 자, 금요석유. 자,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꾸준한 하락을 보이면서 신저가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1월 27일 날 14만원에 대한 저가 부근까지, 자, 전일 14만 2,500원에 대한 저가를 찍고 오늘 이제 반등, 5%에 대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낙폭과대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 업종을 볼게요. 자, 현대차 최근에 지금 연이틀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현대차도 3월 15일에 저가를 찍고, 자, 고가가 얼마였냐면 고가가 28만원 자리였는데 요 자리가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16만원선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만큼 하락폭을 상당히 키우면서 50원 가까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반등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 약 40% 정도 빠졌죠. 그 지금 현재 반등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었다. 자, 기아도 보겠습니다. 기아도 지금 1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67,000원, 약 30% 이상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반등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매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LG화학에 대한 부분은 롯데케미칼 그래서 금호석유에 대한 수급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금호석유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자, 최근에는 이제 금융 투자 업종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히 쏠렸었고, 그리고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저가에서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또 유입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오늘 연기금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LG화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군 중에서 롯데케미칼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화학업종에도 유입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자동차 업종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동차 업종이 최근 들어서 매수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화학업종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 부분 두드러지고 주가는 빠져왔었고, 저가를 잡아서 올렸던 것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중에서 특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였는데, 자,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에서 매도세를 나타냈었지만, 자, 투자자별 일병 동향을 보면 마이너스 300을 기록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기록했던 것이 바로 화학과 운수장비였어요. 바로 자동차 업종과 석화기업들이 있는 바로 화학업종이었다는 거죠. 대신에 많은 매도를 보였던 것은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를 올리려는 마음은 없다고 봐야 돼요. 다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해석한다면 낙폭과대가 컸던,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에 대한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었고, 그리고 현재 단기적인 추세 상승에 넣을 수 있는 모멘텀, 바로 그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기세가 외국인들에 의해서도 유입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를 펼친다기보기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낙폭이 컸던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오히려 지금 현재 연기금이나 외국인도 상당히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저가를 노리지 않고 있지만, 대신 종목별로 저가 매수는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가 게임주에 대한 부분인데, 자, 게임주는 사실 이제 그 제가 그 전에 우리가 보면서 게임주가 이제 P2E라든지 NFT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이슈를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지금 게임주들이 그 이후로 주가 많이 빠졌죠. 그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또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늦게 접하신 분들은 또 게임주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1기면 이제 2020년도고, 아니죠, 이제 2019년도 결산이죠.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결산 실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꾸준하게 이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출이 꾸준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마진,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살짝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실적을 보면, NC소프트는 2020년도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결국 작년에 2021년도에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고, 마진 추이를 본다면 마진 추이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마진 추이가 꺾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작년과 재작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과 2021년도 양 연도에 많은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이라든지 또는 야외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주들은 특수를 조금 노렸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올해 그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조금씩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졌고 야외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러프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것이 결국 게임주들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고점은 이미 나왔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실적이라는 부분 말고 그럼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작년에 상당 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게임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바로 위메이드였어요. 그러면 그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 자, 지금 위메이드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뭐 2000%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이렇게 상승하는데 운동력이 됐던 것은 8월 27일 날, 바로 이제 글로벌 서버에 대한 P2E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저만큼 오르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도 거의 뭐 역사에 남을 정도로 그 정도에 대한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 자, 결국에는 이 게임주들을 들어올렸던 것은 실적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은 2020년도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실적이 아닌 다른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모멘텀은 바로 P2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서 냉정하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신작에 대한 출시를 한다? 반등이 나올까요? 그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뭐냐? 결국에는 신규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게임주에 대한 반등을 위해서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고점은 형성되고 그 이후에 현재는 실적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모든 게임주들에 대한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이제 과다출혈 경쟁인데요. 우리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을 비싼 분들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뭐 국내 탑스타라고 볼수 있는 정우성 씨라든지 이정재 씨, 그리고 이병헌 씨 모두 다 게임 CF를 한 번씩 다 찍었어요. 그만큼 이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과다출혈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현재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P2W라고 하죠. 그래서 플레이 투 윈, 이기기 위한 게임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게임을 통하면서 돈을 써왔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과다출혈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넣을 수 있다라는 법안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이건 너무 확률이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플레이 투 윈에 대한 이런 게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계점을 지금 현재 드러낸다고 봐요. 자,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도 결국에는 주가는 하락을 해버렸고, 펄어비스라든지 또는
또는 이제 NC소프트, 이 세 가지 회사의 공통점은 바로 MMORPG라는 게임 종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결국에는 NFT라든지 또는 이제 P2E에 대한 법안 이슈가 선행되어야지만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자, P2E는 결국 play to earn이라는 건데, 자,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NFT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행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체를 본다면 국내나 또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play to earn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줘야지만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자, 이런 뉴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방을 좀 더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봐요. 대신 현재는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지는 구간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임주들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참아보는 전략,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먼저 선행이 돼줘야지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변화를 좀 더 확인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 했던 기업들도 크게 또 수익이 나면서 각각 한 달에 두 배씩 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샘표도 단기적으로 두 배 이상 상승을 했고, 매수가 대비 사조동원이라는 기업도 매수가 대비 두 배 이상 수급 솔리마가 나타났죠. 자, 이런 기업들 충분히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베스트 파트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TV 원넷에서 1등, 우리가 한국경제TV 주식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그만큼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1개월에 40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함께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자, 오늘도 세 가지 준비했는데 한국주철관, STI, 신성ENG까지 같이 보시면, 자, 한국주철관 이게 단골 손님인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고려재강 같은 이런 우리가 철강제에 대한 유통 마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다.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려재강 같은 기업들이 크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한국주철관이라고 하는 주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철과 고철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유통사들 대비해서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약 90%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 우리가 이제 주철관에서 성철과 고철이라고 하는데, 고철이 바로 철 스크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철 찌꺼기들, 그런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약 60% 가까이가 상승했어요. 그런 단가에 대한 현실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안 오른 철강주 중에 한 개라고 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STI인데, 자, STI 최근에 좋은 수익을 거뒀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가를 지금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자동화 장비 관련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I에 대한 주가 변화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신성ENG라는 기업인데, 자, 신성ENG는 최근에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수주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낙폭과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좀 더 강한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주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없거든요. 그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 나타났고, 오늘도 저희도 두 종목 이익 실현하면서
즐거운 매매를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답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